브루토 스티치는 하단의 시작점에서 바늘을 놔주시고요. 위에 두 번째와 첫 번째 땀을 동시에 통과해 주세요. 그럼 대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각선을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해 줍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땀으로 바늘 넣어주시고요. 그 중앙인 두 번째 땀으로 놔주세요. 윗부분에서 다시 세 번째와 두 번째 땀을 동시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해 주시고 대각선을 또 통과해 주고 아랫줄에 네 번째 땀에서 세 번째 땀으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. 모양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. 그런 다음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마무리는 X자를 만들 수 있도록 끝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